현충일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도 쉬는 날이니 모여서 야유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국군 장병 등 순국 선열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야유회에 가면 대개는 일탈한 기분으로 흥에 겨워서 음주도 하고 웃고 떠들 텐데요. 이날만큼은 이런 지나친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으로 저는 야유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의 이런 판단이 옳은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충일 공휴일 날 놀러 안 가고 집에서 그러면 잠만 자야 되나요? 현충일 날 국립묘지만 가야 될까요? 응? 아니면 우울한 감정으로 하늘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모하면서 하늘만 바라봐야 될까요? 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충일은 우리 선열들, 그 유공자, 순국 선열들의 그 공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면 그 순국 선열들의 은덕, 은공을 잊어서는 아니 되며 그 공덕을 기리는 마음으로 그 현충일에는 잠시라도 그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라든가 또 순국 선열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마음으로라도 보세요. 마음으로라도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조상님 또는 그 희생을 치룬 모든 선열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응?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념을 한다든가 기도를 해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좋다. 국립묘지 안 가더라도 집에서 해도 되고 밖에 나가서 잠시 해도 되고 길을 걷다가 해도 되고 잠시라도 그 마음을 갖는 건 좋다는 뜻입니다. 응? 자, 그 마음을 일으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든 묵념하는 시간을 갖든 딱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응? 딱 3분만.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집에서 공휴일날 이제 푹 쉬었다가 일어나면 베란다 창문을 탁 열고 밖을 바라보고 아, 오늘이 현충일이구나.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이구나. 천지 대부모님 전 축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순국 선열들의 그 공을 기리는 날이므로 제가 그 선열들의 은공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순국 선열들 여한을 다 풀어주시고 순국 선열들이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극락왕생하시어 해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순국 선열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순국 선열들의 정성과 희생과 공덕으로 이 세상을 빛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이렇게 3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즐겁게 나가서 놀아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되고 바람을 쐬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고 등산을 해도 되고 바닷가를 갔다 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좀 이 기념을 하면서 쉬고 그 기념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보내라고 국경일로 정해놓은 겁니다. 내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보내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묵념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고 좋다.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 관념에 빠져가지고 그 선열들의 관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런 감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한다든가 쉬지를 못한다든가 어디 갈 데를 못 간다든가 또 친구 만날 걸 안 만난다든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여행도 할 권리가 있고 자유롭게 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내 할 도리는 하고 자유롭게 그 공휴일을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어버이날은 공휴일이 없죠. 어린이날이지 어린이날이든 현충일이든 개천절이든 이런 공휴일날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현충일은 순국선열들의 그 공덕을 기리는 마음을 갖고 또 개천절에는 우리 단군 역사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식으로 그 역사의 어떤 인물들 또는 역사의 조상님들 역사의 그 공을 남긴 우리 선열들 순국 선열들 이런 분을 잠시라도 생각하면서 기리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건 의미가 있고 좋다. 근데 그 생각에 너무 빠져서 내 할 일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 잘하셨는데 내가 그 기리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이렇게 너무 절제하고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할 일을 멈출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현충일에는 그 순국선열들의 음덕과 공을 기리는 마음으로 잠시라도 묵념을 한다든가 기도해주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기리는 마음을 가질 때 그분들도 좋지만 그분들도 한이 풀리지만 여러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국민인 여러분 정말 제가 시킨 대로 현충일날 잠시라도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할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라도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보내라는 뜻입니다.